안녕하세요. 일하는 대한민국 김경화입니다. 올 하반기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채용 전망은 지난 하반기에 비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0년 하반기 정규직 대졸 신입 채용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91.4%가 올 하반기 채용 계획을 확정했는데요. 이들 중 올 하반기 대졸 신규 공채를 진행하는 기업은 61.3%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굳게 닫혔던 채용문이 열리면서 구직자들의 숨통도 다소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많아지고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탄탄한 직장과 경제력을 갖춘 30대 이상의 미혼 여성을 골드미스라고 부르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30대 이상 여성 직장인의 63.1%가 자신은 골드미스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이들 중 55.6%는 골드미스가 아니라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최근에는 연봉이나 보유자산 등의 조건이 골드미스에 못 미치는 싱글 여성을 실버미스나 브론즈미스로 구분해 부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얽매이기보다는 자신만의 목표를 세우고 성취해 나가는 모습이 더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이상 취업포털 오늘이었습니다. 잠시 후 도전 파워스펙에서는 경제 이해 능력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경쟁력 있는 스펙으로 주목받고 있는 태셋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고용시장 동향과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정책들을 심도 있게 분석해보는 고용정책 포커스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K입법연구소 박찬현 수석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이번 정기국회의 쟁점 전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고용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지난 시간에 이번 정기국회의 가장 큰 특징이 정부는 물론 여당과 야당 모든 정당들이 친서민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뭐 아시겠지만 친서민이라는 게 말로만 되는 건 아니고요. 결국은 그 고용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고용정책 같은 경우는 단편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성별이라든가 세대별 또는 계층별 간의 다양한 정책들이 융합되어서 나타나는 것인데요. 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제 각 정당이라든가 정부의 고용정책에 대한 고민도 깊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질 고용정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 그 청년 고용 정책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몇 차례 지적을 했는데요. 고용 사정이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고용은 계속해서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곧 청년 고용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현재 청년 고용 종합대책 TF가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청년 고용 실태 조사를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 청년 고용 대책은 정부의 종합 대책이 발표된 후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네. 자, 그 밖에 주요하게 다뤄질 정책들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 밖에도 주요한 현안을 보자면 먼저 근로시간 면제 제도, 즉 타임오프 제도에 따라서 노사 간의 갈등이 얼마나 해소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밖에도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 또 이외에도 민간 고용 서비스 선진화 방안 등이 정부에서 생각하는 주요한 고용 정책 과제입니다. 네, 상반기 큰 이슈였던 사안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입법 또 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입법 과제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실 직업안정법 개정안입니다. 네. 그간 고용부에서 직업안정법을 계속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그 고용서비스 선진화 방안의 토대가 될 법안입니다. 개정 내용을 보면 일단 법안명이 직업안정법에서 고용서비스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게 됩니다. 주요 내용을 보자면 고용서비스에 관한 국가와 지자체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을 해놨고요. 종합인재회사에 대한 법적인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민간 고용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 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이 법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또 눈에 띄는 법안을 보면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이 법 같은 경우는 그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놓은 법입니다. 결국 자영업자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겠다는 뭐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당도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 정기국회